사실은 선거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한강이나 경의선 숲길 이렇게 가잖아요. 판도라 온다. 네. 그래서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판도라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저한테 네. 이 글씨를 써서 온 편지가 있어요. 네. 저희 동네 유권자 분인데 네. 제가 또 이런 거 받아본 것도 처음이에요. 선거운동 때. 글씨도 너무 정갈하게 쓰신 편지예요. 이게 편지인데 네. 조금만 읽어보면 이거예요. 네. 저는 합정동 거주 주민 81세 여자입니다. 웬 노인이 편지를 놀라실 것 같아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랬는데 MBN의 판도라를 통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팬이 되었습니다. 오, 네. 최선의 가치관, 진실함, 우국충정, 박학다식함,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네. 등등. 네. 처음으로 정치인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판도라에서 뵐 수 없어 궁금하였다가 총선이 다가와 혹시 출마하실까 기대하다가 현수막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고. 네, 어우, 소름 돋네요, 저. 네. 네. 근데 네. 글씨 보세요. 그러네요. 네. 야. 네. 오, 네. 이거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박학다식함. 네, 네, 네. 네, 진짜네요. 이게 되게 정갈하고요. 정말 감동을 네. 받고, 제가 그래서 이걸 선거 하루 전날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페북에 올릴까 하다가, 네. 이런 것까지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지금 공개를 했고. 네, 네. 아니 그 정치권으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인재영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정치하고 관여가 되면은 제 하던 비즈니스를 못하는 것이라 기존에도 제안들이 있었을 때 거절을 했었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이신 그 염동열 위원장님이 직접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당의 때를 벗겨달라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나가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막 때 베끼고 때밀이 막 수건처럼 네. 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습니다. 이제는 네. 당선이 됐으니까 좀 말에 힘이 생겨서 우리 당,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뭐 미래통합당, 자매정당, 형제정당 우리의 그런 그 때를 좀 벗겨낼 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국민들이 좀 보셨을 때 요번에 국민께서 저희한테 회초리를 좀 드셨기 때문에 잘해라라고 하는데 그 잘하는 데 좀 역할하는 거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허 의원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당이 이제 최신 되고 하는데 큰 역할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 네. 하시는데 너무 뒷번호를 주신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아슬아슬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일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인재영입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거절했죠. 당연히. 염동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설득을 못 시키셨는지. 아, 거기서도 제안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왜 거긴 가고. 퍼센트가 되지? 근데 왜 거긴 가고. 제가 마음이 정치적으로는 네. 그 전혀 관심이 없다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스포츠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같이 그냥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도매금 처리. 예, 그래서 너무나 그때 분하고 억울하고 또 제 밑에 있는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2017년 대선에 회사에서 제가 막 심할서 써가면서 지지도 하고 했어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막 심할서도 쓰고 했어요. 나도 표현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양 당에서 손을 이제 계속 같이 내밀었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거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너무 제 가치관하고 좀 맞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고 가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슬로건이 저하고 저한테 너무나 와닿는 말이었고 스포츠 현장에서도 그 말이 적대적소하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